백세 관리 클럽의 라니마우스입니다. 퀴노아 야채 수프 레시피를 요청해주신 백세님이 계셔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하는데요. 라니마우스 채널 레시피 영상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데 이게 조회수가 없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백세님들은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요리 영상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또는 어차피 해야 하는 집밥을 조금 효율적으로 건강하게 백세 식단으로 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공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소고기 야채 수프를 먹고 10kg 뺐어요. 뭐 이런 영상이 나가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금노아존 이상의 현실에서 쉽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식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제가 잘 먹어서 이 콜라겐 유지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레시피가 완성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틸 수프 끓이는 것과 유사하게 소고기 야채 수프를 끓일 건데요. 감자, 파프리카, 그리고 샐러리가 들어가야죠. 토마토도 넣고 양배추, 수프에는 노란색 호박을 넣으면 맛있습니다. 마늘도 넣고 이걸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다가 물을 넣고 끓이면서 소고기 삶아놓은 것도 넣고 간을 보고 간단히 끓이려고 합니다. 버터에 볶거나 올리브 오일을 조금 둘러줍니다. 소고기까지 같이 볶다가 물을 넣어줍니다. 얼려놓은 소고기를 삶아서 활용을 했어요. 국물 맛을 내기 위해서 매운 고추 하나를 통으로 넣어주고 월계수 잎도 넣어줍니다. 이렇게 좀 국물에 풍미가 필요할 거예요. 소금도 한 스푼 넣어줍니다. 나중에 간을 봐서 소금은 조금 더 넣어주도록 하고요. 거의 다 끓었을 때 후춧가루도 조금 넣어줄 거예요. 렌틸 수프를 많이 끓여 먹었는데 렌틸도 살이 찝니다. 여기 조금만 넣을게요. 그러니까 렌틸 수프를 위주로 하지 않고 스프 맛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조금만 렌틸을 넣어줍니다. 이걸 끼니 대용으로 먹는 건데 스프는 감자를 탄수화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감자를 저는 채소화해서 넣었고 렌틸이 약간 탄수화물 역할을 해줄 거고 퀴노아도 아주 조금만 넣어줍니다. 이걸 보관해서 먹을 거라 퀴노아가 많이 들어가면 이게 불어서 거의 국물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프를 해치지 않을 정도만 식감을 위해서 퀴노아도 소량 넣어줍니다. 이렇게 한 15분 정도 끓이면 완성이 될 거예요. 수프를 끓일 때 야채를 남으면 이렇게 같이 썰어서 얼려둡니다. 냉장고에서 시들게 하는 것보다 냉동 야채를 나중에 쓰는 것이 더 괜찮습니다. 샐러리도 늘 필요한 야채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잘게 썰어서 얼려둡니다. 이게 완성이 됐는데 지금 식구들이 맛있다고 해서 이걸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먹는 걸 제가 먹으면 식단이 안 되고 제가 먹는 걸 가족들이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각종 야채를 넣는다. 약간의 렌틸 퀴노아를 넣는다. 감자를 너무 많이 넣지 않는다. 고기는 삶아서 넣는다. 그것이 이 레시피의 핵심입니다. 가족들은 너무 맛있는 빵 토스트에 먹고 있는데 빵을 안 먹으려면 수프 양을 많이 먹어야 돼요. Carla's like, give me all the food. 엄청 친구들이 많네? 이걸로 작은 덩이는 수프에 넣고 무국도 동시에 끓이고 요거는 한 3등분? 또는 2등분 해서 얼려놓고 다시 야채 수프 끓이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야채 수프를 3끼 먹는 거는 아직까지 실패했지만 뭐 언젠가 하루는 될 거예요. 그러면 500g이라도 빠지겠죠. 국은 파, 고춧가루, 참기름에 볶고요. 마늘도 조금 넣었습니다. 우도 같이 넣어서 볶을 거예요. 소량의 참기름에 볶아줘요. 매운 묵국을 끓이면 좀 국밥처럼 한 끼 해결이 됩니다. 고춧가루 타지 않게 살살만 볶아서 바로 물을 부어주도록 하고요. 양파, 마늘, 샐러리를 살짝 볶다가 지난번에 제가 얼려둔 수프용 야채를 넣고 소고기 수프를 끓이려고 합니다. 동시에 수프 하나, 국 하나를 끓이는 거예요. 물을 부어서 팔팔 끓여줍니다. 얼려둔 야채를 넣어줍니다. 야채를 얼려두지 않았으면 냉장고에서 야채가 시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얼려둔 야채, 수프에 들어갈 야채를 요렇게 보관했다가 바로 끓여주면 편해요. 소고기는 좀 끓여서 핏물도 빼고 기름도 살짝 뺀 다음에 썰어서 묵국과 야채 수프에 반반 넣어주려고 합니다. 기름 뺀 고기가 메인이에요. 수프도 물을 부어서 팔팔 끓여줍니다.
이제 간만 하고 소고기만 집어넣으면 끝나니까 간단합니다. 국에는 매운 고추를 통으로 빠뜨려주고요. 저는 고춧가루는 조금 쓰고 그냥 매운 고추로 맛을 내줘요. 후에도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이 월계수 잎과 매운 고추 하나를 넣어줍니다. 무가 익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물을 먼저 끓이다가 소고기를 넣어줍니다. 이러면 소고기는 금방 익잖아요. 간만 하면 완성이 됩니다. 렌틸 대신 이번에는 퀴노아 양을 좀 많이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스프도 감자 익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야채를 먼저 뭉근히 끓이다가 기름을 뺀 소고기를 넣어줍니다. 이게 말만 야채 스프지 알고 보면 소고기 스프예요. 그러니까 렌틸 퀴노아 넣고 소고기 넣고 이렇게 야채 먹으면 이게 한 끼로 굉장히 충분한 식사가 됩니다. 국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소디움이 문제인데 저는 묵국은 먹지 않고 후추도 회토까지 뿌려주고 이게 나름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쉬워요. 묵국에는 국간장도 약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다 끓으면 맛만 보면 완성입니다. 통 담아놓고 제가 늘 성공은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식단을 이어가고 있어요. 100%는 못하더라도 하루에 한두 끼라도 건강식 좀 칼로리 제한해서 먹으면 그나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일반식 하고 있었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가족들 먹을 것도 동시에 음식을 해둡니다. 저는 이 묵국은 한 입도 먹지 않을 것이고 지금 간도 거의 안 봤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가족들이 식사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양이 좀 많은 감이 있는데 오늘 코코 조용. 양이 좀 많은 감이 있는데 오늘 점심을 안 먹었기 때문에 이 정도 한 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자 퀴노아가 조금 들었지만 탄수화물 포션이 거의 없습니다. 덕 패밀리가 베이비를 낳았어요. 저기 베이비들 있습니다. 베이비 덕이 있어. 몇 마리지? 엄마 아빠 커플이고 저기 베이비 덕 세 마리 같은데 저기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베이비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 엄마 아빠가 지키고 있어요. 이제 퀴노아 야채 스프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오늘 대대적인 작업을 해두려고 합니다. 이걸 얼려두니까 편하더라고요. 이 정도 썰어놓으면 두세 번 정도 끓일 수 있을 거예요. 야채를 정리하기 전에 얼려둔 소고기를 끓여줍니다. 핏물 빼면서 기름도 빼주고 얼려둔 거니까 한번 끓이는데 좀 중불에 뭉근히 거의 삶아질 정도로 끓여줍니다. 식단하면서 스프 먹는데 또 소고기 기름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일단 빼주고 좀 퍽퍽한 살을 이용할 거예요. 밖에는 잔디를 깎고 있고 밥통은 지금 밥을 하고 있고 좀 시끄러운데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야채를 썰어서 오늘 끓일 거를 빼고 다 얼려놓을 건데 일단 당근, 그 다음에 고추도 조금 맛내는 용으로 넣고요. 파프리카 썰어넣고 양파 넣고 토마토도 썰어넣고 감자는 그냥 맛 내는 용으로 소량만 넣어줍니다. 샐러리는 이미 썰어서 얼려둔 게 있고요. 마늘도 얼려놓은 게 있고 야채를 1시간 동안 썰어서 하나, 둘, 셋, 네 봉지를 해놓고 렌틸도 좀 불려놨어요. 하나는 지금 바로 끓일 거예요. 아침 일찍 마켓에 가서 야채를 사와서 이렇게 얼려두면 냉장고에서 야채 시즌은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정말 급식 수준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스프 한 팥을 끓여서 6번을 먹는다 하면 이게 6, 5, 30, 30끼니의 밀프랩이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살짝만 두르고 그냥 가볍게 볶아줍니다. 양파를 먼저 볶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대부분 냉장고에 있는 야채를 쓰면 되는데 이 수프에는 샐러리는 꼭 들어가야 돼요. 양파 샐러리 그리고 나머지는 있는 야채 이런 걸 쓰면 됩니다. 너무 달달 볶을 필요 없이 적당히 볶고 물을 부어서 끓여줍니다. 여기 퀴노아 렌틸을 넣으면 좀 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좀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렌틸도 넣어줍니다. 렌틸 영양 가치가 높기 때문에 모든 수프에 저는 렌틸을 넣어줘요. 퀴노아도 조금 넉넉한 양을 부어줍니다. 감자와 퀴노아 익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이면 되고
스프를 끓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월계수잎입니다. 결국 스프 맛은 샐러리하고 이 월계수잎이 다 내니까 이 월계수잎 하나면 뭐 채소수나 육수 이런 것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뭐 간은 소금을 한 스푼 정도 넣어주고 뭐 기호에 따라서 간은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다 끓었을 때 후춧가루를 첨가해도 괜찮습니다. 감자와 렌틸, 퀴노아가 어느 정도 익으면 끝 부분에 넣어줍니다. 이게 이미 기름을 뺐는데 너무 수프에서 오래 끓이면 뭐 고기가 씹히는 맛이 없어요. 나중에는 고기향을 줄이더라도 식단 초기에는 그냥 소고기를 많이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고기 반 야채 반 이러면 가족들도 먹거든요. 제가 하는 식단을 가족들이 같이 먹어야 일이 약간 간단해지니까 저는 수프만 먹고 가족들은 빵하고 같이 주면 또 이게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이렇게 한 통 보관, 두 통 보관, 이렇게 냄비에도 그만큼 남았거든요. 저 혼자 먹는다고 하면 한 7, 8인분이 될 것이고 가족들과 나눠 먹는다고 하면 한 6인분 컷인데 이 냄비에 남은 걸로 오늘 양식을 연명하고 요건 이렇게 저장해 두면 며칠 식단이 해결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야채를 제가 지금 네 봉지를 얼려놨으니까 또 이만큼을 네 번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3년째 식단을 하고 있는데 왜 체중은 점점 늘어나나? 영상을 쭉 보신 백세님들은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스킨케어와 마찬가지로 제가 포기하지 않고 늘 꾸준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살은 빠지지 않을지 모르나 건강에는 좋은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스킨케어나 식단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식단 영상을 올렸을 때 댓글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저렇게 먹고 어떻게 사세요? 더 드셔야 됩니다. 저렇게 먹으면 쓰러져요. 뭐 이런 댓글과 또 하나는 이거 다이어트 하려고 드시는 거 맞죠? 너무 잘 먹는다는 그런 평이 있어요. 왜 이렇게 극명하게 의견이 나뉠까? 우리가 각자 주관적으로 많이 먹는다, 조금 먹는다, 다이어트를 한다,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나 건강식단, 피부식단, 뭐 백세식단의 기준은 이게 지속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 한 달 동안 굶어서 살을 빼야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빠질 살이었으면 예전 20대의 체중을 유지하고 있겠죠. 그러나 삶에 풍지평파가 많고 집밥을 일주일 내내 스스로 제공하기도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밀프렙도 하고 뭐 가족들 먹는 데서 제 거 뜯어 먹기도 하고 또 제 식단용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저장해 놓고 먹기도 하지만 주말 외식 없이 일주일 내내 이게 밥하는 게 힘들어요. 이게 밥을 하고 치우고 내가 급식소 직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세 사람 먹는 음식 준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설사 집을 나갔다 하더라도 되돌아올 집이 있으면 되는 것처럼 음식도 나가서 잘못된 것을 먹더라도 집에 돌아왔을 때 다시 정상적인 식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때 일주일 살림 작파를 해서 집에 먹을 게 똑 떨어지면 그 다음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나가서 먹는 음식, 배달해서 먹는 음식의 고리를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밥은 돌아올 집과 같은 의미로 건강식단, 백세식단을 이어가기 위해서 번거롭지만 스킨케어 하듯이 꾸준히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먹는 게 90%예요. 마음 같아서는 저녁 한 달 굶고 정말 몇 킬로 쫙 빼고 싶은 심정이나 3일만 절식해도 탈모 오고 두통 오고 주름살 늘어나기 때문에 콜라겐과 두뇌세포 지키는 선에서 절충하면서 건강식단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